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던 중국 정부는 드디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없이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성 증명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사 받은 지 48시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어플에 건강 코드에 문제가 있던 경고 문구가 뜨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팝업이 뜬 상황에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베이징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오늘부터는 지하철이건 버스건 없어도 무사 통과입니다. 마트는 음성 증명서를 검사하지만 허술합니다. 마트에서도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긴 했지만 초과된 검사 시간을 보고도 눈 감아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음식점들은 여전히 내부 취식 불가입니다. 제로 코로나 완화로 도리어 불안한 심리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감기약 사재 기행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는 여전히 48시간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폭설 속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방역 완화 전환에 PCR 검사소부터 줄여놓고는 여전히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자 벌어진 총극입니다. 들쑥날쑥한 방역 완화에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